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말을 거치면서 여름에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본격적인 한여름 더위가 이번 주 시작부터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매우 더운 날씨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게 이른바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자랑거리 중에 하나였던 남북연락사무소 건물 자체를 폭파시켜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말뿐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경고, 협박까지 날렸습니다. 북한이 제대로 우리 정부에게 한방 먹인 셈입니다. 청와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노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